13 글로스리 파트예요. 이번 장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조금 하는 시간까지 듣겠습니다. assignment statement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assignment statement 내용이고 number equal number plus one 이렇게 assignment statement.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습니다만 왼쪽에서부터 evaluation이 진행이 되죠. 1을 evaluation 하면 1이 나오고 다음에 number를 evaluation해서 number에 있던 값이 나올 것이고 그런 다음에 더하기 를 이벨리에이션해서 number 더하기 1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을 여기 있는 number에다가 다시 assign을 하는 겁니다. 그럼 number가 이전에 있던 number가 바뀌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assignment statement라고 표현했던 거.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assignment token equal 이거 equal 여기 있는 걸 assignment token 혹은 뭐 operator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composition은 두개 이상을 합치는 것을 composition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영어로 치면 복문이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뭐 예를 좀 적어볼까요? 그래서 뭐 I saw him. 내가 그를 보았다. 다음에 he was 뭐 working with his dog. 요런 두 개의 문장이 또 가정해보죠. 요게 하나의 클로즈가 문장이 되고 요게 또 하나의 클로즈가 되죠. 두 개의 문장 센텐스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의 센텐스 또 하나의 센텐스 두개 있는데 요걸 합치면은 요렇게 하면은 이두 개가 he was를 빼버리죠. 이만큼 콤마까지 빼버리면은 I saw him working with his dog 될거 아니에요. 이게 영어에서 말하는 컴포지션입니다. 컴포지션. 똑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래밍도 똑같은 방식으로 컴포지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개 이상의 익스프레션이 합쳐졌어. 그래서 1 더하기 1 이것이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식, 익스프레션이 되고 또 다른 표현식을 하나 그다음에 뭐2 곱하기 3 이런 표현식이 또 가정합시다. 얘도 표현식, 익스프레션, 얘도 익스프레션이잖아요. 1 더하기 1이 2가 되죠. 그러니까 요만큼을 빼버리고 1 더하기 요만큼 빼버리면은 1 더하기 1 곱하기 3될거 아니에요. 요게 하나의 컴포지션입니다. 그죠? 그둘 이상을 합치는 것을 보통 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방금 나왔던 이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표현 여기 나와 있죠? 이베리에이터는 어떤 뭔가 두개 혹은 셋 하나 이상의 어떤 표현식 익스프레션을 그보다 짧은 뭔가로 만들어내는 것. 같거나 짧은 이베리에이션이죠. is to make some 뭐라고 expression composed of one or more than one expression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expression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expression을 가장 심플한 폼 심플 make simple이라고 할까요? 심플 심플 하겠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Evaluation is to make simple. 또 있고, some expression. Composed of one or more than one expression. 혹은 저가 되겠죠.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expression으로 구성되어진 그러한 어떤 expression을, an expression을, make simple. 간단하게,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Evaluation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 지금은 하나의 expression. 또 얘도 expression. 얘도 expression, 얘 이만큼도 expression, 이만큼도 expression이에요. 요걸 심플한 폼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4가 되죠. 얘와 얘의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얘와 오른쪽에 있는 얘의 의미는 같습니다. 근데 얘가 오른쪽에 있는 게더 단순하잖아요. 이게 evaluation, 이 과정, 이렇게 바꾸는 과정 이것이 evaluation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expression은 a composition of variable, operator, value. 그죠? variable과 operator와 value의 어떤 합친 형태다. 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name 아니죠. sum num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sum num equal 4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sum num 더하기 이렇게 되면은 얘는 variable
되는 것이고 얘는 밸류가 되는 것이고 얘도 밸류고 얘는 오퍼레이터가 되는 것이고 얘도 오퍼레이터가 되고 그죠? 이러한 일련의 이 토큰들이라고 그래요. 썸남도 토큰, 이게 다 토큰입니다. 워드, 우리 영어에서 말하는 단어, 단어를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토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단어가 지금 이런 단어가 이 단어도 이것도 단어고 더하기도 단어고 1도 단어 곱하기 3 다 단어들이잖아요. 그죠? 이걸 다 토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여기 표현된 것처럼 익스프레션은 variable이나 operator나 value 이것들의 combination 조합이라고 조합이 express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익스프레션은 evaluate 되어서 자기와 같거나 혹은 자기보다도 단순한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을 evaluate 하면은 더 이상 단순해질 수가 없죠. 따라서 3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하이라고 하는 문자 이름입니다. 얘를 evaluate 하더라도 얘보다 더 단순해질 수는 없죠. 그래서 하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concatenate 좀 있으면 넣을 텐데 하이와 더하기 피터 요 두 개를 evaluation 하면 얘 둘보다 더 단순한 형태가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요거잖아. 하이 피터가 되죠. 요것도 evaluation입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 얘도 토큰이고 토큰이고 토큰 하나의 심벌 의미소라고 표현하네요. 유식한 말로 어려운 말로 의미소라고 표현합니다. 자, 플롯은 점이 부동소수가 있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플로어 디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기에서 목을 떼내는 것이고 모듈러스는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목과 나머지 키워드는 파이썬에서 그 사용이 지정된 단어들 이었죠, 그죠? 오퍼랜드와 오퍼레이터 요걸 굳이 이건 수학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수학에서 요걸 요 이 더하기와 곱하기 이걸 오퍼레이터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더하기와 곱하기가 연결하고 있는 이러한 토큰들을 오퍼랜드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렇게 구별해 본 거예요. 그리고 룰 오브 프리시던스는 펜다스 봤던 거죠. 스테이트 스냅샷이 있습니다. 스테이트 스냅샷은 그래피컬 레프레젠테이션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셋 오브 베리어블 베리어블과 그리고 그 베리어블이 가지고 있는 값들 그것을 어떤 특정한 어떤 값이냐니까 어떤 특정한 시점에 측정된 값들의 변화 그걸 스테이트 스냅샷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볼까요? 보통 예를 들어서 어떤 초가 하나 있다고 가정합시다. 캔들, 초예요. 캔들은 뭐 길이도 있고 랭스도 있고 무게도 있고 그렇죠. 이 캔들이 지금 불이 붙어있다고 가정하죠. 팬들 다기 파이어 심지어 불을 붙여놨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 캔들의 초의 양초의 길이와 무게가 계속해서 변화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분 뒤에 길이가 예를 들어서 11cm였고 cm였고 그리고 또 1분 지나니까 이게 10.5cm가 되었고 그리고 또 1분 지나니까 뭐 변화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무게도 마찬가지. 처음에 100g이었고 1분 뒤에 얘가 98g이었고 그램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할 수가 있죠. 이게 스테이트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시점의 이 캔들의 길이나 무게를 그 캔들의 스테이트라고 표현해요. 그죠? 그래서 1분 뒤에 캔들, 예를 들어서 캔들을 만드는 방식, 캔들 1. 캔들 1을 만드는 방식은 캔들 공장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캔들 공장은 이렇게 펑션을 표현합니다. 이 펑션. 캔들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얘가 뚝딱해서 캔들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면 캔들 1이 나왔죠. 그래서 이 캔들 1의 무게 weight 처음에 공장에서 넣을 때는 얘가 100g이었단 말이에요. 100g이었는데 여기 불을 붙여 놓으니까 나중에 1분 뒤에는 이게 98로 바뀌게 되고 또 1분 뒤에는 또 96으로 바뀌게 되고 또 1분 뒤에는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면 한 시점의 캔들의 무게가 그 캔들의 스테이트입니다. 이해되시죠? 스테이트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스테이트먼트 익스프레션 우리 공부했었고 다음에 스트링 그리고 밸류. 밸류는 a number or string can be stored in variable. 베리어블에 저장될 수 있는 넘버 숫자거나 혹은 문자열이거나 value이고 그리고 expression 속에서 computed in an expression 될 수 있는 것이 value 값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이건 파이썬 방식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그냥 파이썬 방식의 정의고 다른 언어에서는 또 다르게 정의를 해요. 일단은 뭐 일단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죠. 여튼 이게 파이썬에서만 이 밸류를 이런 식으로 쓰지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른 언어에서 공부할 때 또 참조할 거예요. variable은 a name, 밸류를 지칭하는 name을 variable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variable name, variable name은 variable에게 주어진 name이다. 이거 말이 되나요? 잠깐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도 같아. variable이 value를 지칭하는 name이 variable이고 variable name은 variable에 주어진 name이고 이게 서로 이게 이 말이 이 말 아닌가요? 이게 두 개 다르나? A name that refers to value. value를 가리키는 name이 variable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의는 좀 잘못된 정의 같아요. 자, 다시 정의를 좀 해볼까요? variable은 name이에요. name. 이전에 우리 봤던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데이터. 이 전체 컴퓨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데이터입니다. 요 뭐, 그러니까 캔들도 데이터고, 캔들도 데이터고 이것도 데이터고 하이도 데이터고 피트도 데이터고 100g 할 때 100 숫자 100도 데이터고 10.5도 데이터고 다 데이터예요. 그죠? 더하기 빼기 위에 좀 전에 봤던 더하기 얘도 데이터고 곱하기도 데이터고 1도 데이터고 3도 데이터고 모든 것은 다 데이터. 모든 것은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죠. 네임스페이스라고 메모리에서 우리 컴퓨터 메모리에서 네임스페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이 있고 그리고 value space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value space는 요건 나중에 stack이라고 하는 것과 heap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메모리 속이에요. 그래서 사전을 보시면 돼요. 사전. 사전을 영어 사전 여러분 영어 사전들 이용을 해보셨나요? 당연히 해보셨겠죠. 영어 사전에 보면은 dictionary입니다. dictionary 단어 데스크를 찾아보죠. 데스크란 단어를 찾아보시면은 이 데스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가로 열고 나에서 noun 이렇게 명사이고 그리고 이렇게 가로를 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죠. 명사이고 그리고 의미는 뭐 퍼니처이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설명이 나 책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데스크라고 하는 거 얘 있잖아요. 얘가 컴퓨터에서는 variable입니다. 그리고 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이 데이터가 어떤 타입이냐는 거죠. 명사냐, 어떤 것은 명사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동사는 verb라고 표시하고 v라고 표시하죠. verb 혹은 v라고 표시하고 형용사는 adjective 혹은 adj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부사는 adv 혹은 adv adverb 표시돼요. 그래서 동사는 보통 이렇게 V로 표시해놓고 형용사는 ADJ로 표현하고 부사는 ADV로 이렇게 사전에 보시면은 다 각 단어마다 이렇게 품사가 표시가 되잖아요. 컴퓨터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네임 있으면은 얘가 인티저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이고 그리고 얘의 값 사전으로 치면은 의미죠. 의미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1 메시지 1 메시지가 1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다.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런 메시지. 그죠? 자, 요게 사전으로 치면은 어떤 단어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과학에서는 이걸 밸류로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요거 밸류. 그죠? 메시지 얘가 variable. 메시지의 타입, 데이터의 타입 그리고 그 실제 값, value 되어 있죠. n은 예를 들어서 n1이라고 그럴까요? 아니죠. 이게 str이죠. str이고 이게 int.
인터이고, 그래서 n은 인티저이고, 그리고 값은 1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명칭, 그리고 데이터의 값, 데이터의 타입, 네임과 타입과, 그리고 그냥 데이터 타입이랄 것이 타입이라고 적죠. 타입, 그리고 value.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컴퓨터나 우리가 흔히 보는 영어사전이나 비슷하죠. 파이는 얘는 플롯이고 값은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이걸 variabl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variable 자체가 name이니까 variable name이라고 하는 건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function도 마찬가지예요. function도 type이 function이고 name은 mypunk이고, 그죠? name은 mypunk 이렇게 할까요? 그런 다음에 요 얘의 의미는 이렇게 펑션의 정의, 요게 밸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도, 그리고 펑션도 그냥 데이터 타입의 일종이에요. 자, 대략 뭐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공부를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또 부가적으로 해서 정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variable을 밸류를 지칭하는 이름이고, 그리고 variable name은 name variable의 이름이고, 그죠? 그러면은 네임의 네임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무시해 버리십시오. 그냥 variable 자체가 네임입니다. 이라고 보시면 돼요.